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9장 28절입니다. 27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Isaiah cries out concerning Israel.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Though the number of the Israelites is like the sand of the sea, only the remnant will be saved. 비록 이스라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로지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이사야에서 인용한 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For the Lord will carry out his sentence on earth with speed and finality. 이는 주께서 이 땅에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 빠르게라는 거죠. Finality,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죠. 빠르게 신속하게 그렇게 결정하셔서 이 땅에 그분의 판결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이게 이제 이사야에서 이제 인용됐던 말이죠. For Yahweh will carry out his sentence upon the earth quickly and with finality. 이는 여호와께서, 네, 같은 내용입니다. With speed 대신에 quickly 되어 있죠. With finality 부분을 English Standard 버전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For the Lord will carry out his sentence upon the earth fully and without delay. Fully 완전히 빠르게 without delay 지체함 없이 with finality 그렇게 결정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단호함 그분의 신속하게 그분의 그 선고를 수행하신다는 거죠. 어떤 범죄자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Sentence. 그리고 Sentence to death 하게 되면 사형 선고가 되는 거죠. 그것을 carry out 한다는 것은 execute, 실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땅에 내리신 그분의 Sentence, 선고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carry out 하시죠. 그래서 남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Very understandable. For the Lord will carry out his sentence on the earth thoroughly and decisively. Thoroughly.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분이 이 땅에 내리신 선고를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뭐 봐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Decisively, 결정함으로써 그렇게 결정적으로 바뀌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땅의 두 번째 심판, 노아 때한번온 세상 심판 받았죠? 그와 비슷한 심판이 마지막에 하나 더 남았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아주 철저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킹제임스입니다. For he will finish the work and cut it short in righteousness, because a short work will the Lord make upon the earth. 이는 그분께서 그 일을 끝내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 일이라는 것은 앞선 그 이사야에서 언급됐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그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 가운데서 짧게 자를 것이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이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그 짧은 일을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땅에 수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New American Standard입니다. For Yahweh will execute His word on the earth thoroughly and quickly. 이런 여호와께서 이 땅에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이 이제 앞전은 이사야 10장 22절이죠. 보시면 destruction has been decreed. 이게 센텐스를 말하는 거죠. 그 파멸이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센텐스, 이 땅에 센텐스를 하셨다라는 거죠. 파멸이 이제 선포되었고 이제 오늘 구절에 인용
입니다. 23절. For the Lord God of hosts will carry out the destruction decreed upon the whole land. 이는 이게 무리의 주 여호와신데 이 군대의 하나님, 천군의 하나님은 그이온 땅에 선포된 그 파멸, sentence, judgment를 수용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아,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서 성경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어? 근데 왜안 오시니? 앞으로도 계속 쭉안 오실 거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마치 내일 한달 후, 1년 후, 10년 후, 지금과 동일할 것으로 그렇게 안주하면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실 그분의 심판은요. 그 심판은 신속하게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그렇게 수행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